안녕하세요. 미카엘 심리 상담입니다. 이란의 왕정 폐지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졌고, 종교가 결합되어 과정이 다소 복잡한데 단순화시켰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란의 마지막 샤, 레자 팔라비 왕은 1925년 쿠데타로 집권한 팔라비 왕조의 2대 왕으로 1941년에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이슬람 종교 지도자였던 호메인이 반군에게 전복되면서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팔라비 왕은 쿠데타라는 원죄의 상속자였다고 해도 일반적인 경우와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위 기간 중에 국가를 현대화시키기 위해 백색혁명이라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이란을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로 만들었고, 국방비 증가를 통해 이란을 세계에서 다섯 번째 강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 허용, 히잡 착용 금지, 사원 토지의 농민 분배 같은 진보 정책을 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이웃 나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도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서울의 테헤란로도 이 시기에 생긴 거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상황은 팔라비 편이 아니었습니다. 석유 수출의 급증으로 국민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빈부 격차는 더 심해졌고, 계층 간 위화감은 더 강화되었으며, 서민들에게 혜택은 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책에 대한 이슬람 시아파의 반대와 왕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팔라비 왕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고 했지만, 호메이니 같은 이슬람 시아파 지도자들은 팔라비가 미국을 방패로 삼는 데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반체제 운동에 나섰습니다. 결국 팔라비 왕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호메이니를 추방시켰지만,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이슬람 시아파뿐만 아니라 소련의 지원을 받는 이란 공산당까지 가세했고, 전국 각지에서 왕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파업과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암투병 중이었던 팔라비 왕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군대까지 중립을 선언하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자, 1979년 샤프르 바크티아르를 총리로 임명하고, 휴가를 간다는 명목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란을 떠났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망명 중이던 호메이니가 이란으로 귀국했고, 바크티아르 총리를 반역자로 제압하고, 국정을 장악했고 형식적이나마 국민투표를 거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이란은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투병 중이던 팔라비 왕은 이란을 떠나서도 안정과 휴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세번 결혼을 했습니다. 왕세자 시절 이집트 공주와 첫 결혼을 했고, 이혼하고 이란 귀족 출신의 혼혈인인 소라야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며, 다시 이혼하고 이란 출신인 파라와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 왕비는 레자 팔라비 왕 못지않게 유명한데, 미모인데다 화려한 결혼식부터 많은 화제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한 두전 왕비는 이혼 후의 삶이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비비알리를 닮은 것으로도 유명한 첫 왕비 파우지아 빈트 푸아드는 레자 팔라비 왕이 왕세자 시절에 결혼한 이집트의 공주로 이집트의 술탄 푸아드 1세의 장녀입니다. 그들의 결혼은 이집트와 이란 양국이 이슬람 통합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전에 얼굴을 단한번 보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프랑스어로 소통했고 딸 하나를 두었지만, 결혼한 지약 10년 만인 1948년에 이혼했습니다. 낯선 이란에 온 파우지아 푸아드는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힘들어했고, 고향인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에서 사람을 보내 그녀를 직접 확인했는데, 그녀가 깡마른 모습을 하고 있자 그녀의 오빠가 그녀를 다시 이집트로 불러들였고, 그들은 결혼 10년 만인 1948년 양국의 승인을 거쳐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이란 왕실에서 이혼을 수용한 조건은 그들의 딸을 이란에 두고 간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간 그녀는 이후에 이집트 대령과 재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얼마 후 레자 팔라비 왕은
독일의 이란 대사의 외동딸인 소라엘을 소개받았고 2년 후에 그녀와 재혼했습니다. 그녀는 영국과 스위스에서 공부한 미모의 여성으로 테헤란의 대리석 궁전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22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 크리스찬 디올의 웨딩드레스 등 화려한 결혼식으로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팔라비 왕이 가장 사랑한 아내가 그녀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소라야 왕비는 임신을 위해 팔라비 왕과 세계에 유명하다는 의료진은 다 찾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팔라비 왕은 그녀에게 왕실의 대를 잇기 위해 첩을 받아들여주기를 요청했지만 소라야 왕비는 이혼을 택했습니다. 이혼 후에 그녀는 프랑스로 건너가 잠깐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고 한동안 영화감독과 살았지만 영화감독이 비행기 사고로 죽자 파리에서 혼자 살면서 회고록을 썼고 200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팔라비가 망명길에 올랐던 1979년 그녀는 암투병 중이던 팔라비에게 편지를 보내 마지막으로 한번 보기를 원했고 팔라비가 받아들여 이집트에 체류하는 동안 방문하기로 했지만 팔라비는 그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왕비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역할을 했고 팔라비의 곁을 끝까지 지킨 세 번째 왕비는 파라입니다. 그녀는 같은 이란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학업 중에 이란 대사관을 통해 프랑스를 방문한 팔라비를 만나게 되었고 왕실이 몰락하기 20년 전인 1959년 21세의 나이로 팔라비 왕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역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팔라비 왕과의 사이에 이남이녀를 낳았고 세 왕비 중에서 가장 많은 역할과 활동을 했습니다. 정치를 제외한 교육, 건강, 사회 문제,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여성 교육을 위해 이란 최초의 미국식 대학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선 활동과 문화와 예술 진흥에 힘을 쏟아 박물관을 세우고 미술관을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970년대 초에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정치적 불안정과 혼란이 가중되고 군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압박이 높아지자 그녀는 팔라비 왕과 자녀들과 함께 이란을 떠났습니다. 팔라비 왕이 통치 기간 중에 이집트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기에 이집트 대통령은 그들의 망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혁명 정부는 이집트의 팔라비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압박과 부담을 느낀 팔라비 부부는 이집트를 떠나 새로운 망명지를 찾아 여행을 시작했고 모로코, 바하마, 멕시코 등 많은 나라를 거쳤습니다. 그 사이에 팔라비 왕의 병세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위해 미국 입국을 요청했고 미국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국에 들어가자 호메이니는 입국을 허용한 미국을 비난했고 호메이니 추종 대학생들은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팔라비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인질은 미국과 이란의 지속적인 협상 끝에 1981년이 되어서야 풀려납니다. 결국 팔라비 왕은 기본 치료만 받은 후 미국을 떠나 라틴 아메리카로 향했지만 이번에는 파나마 정부가 그들을 체포하여 이란으로 송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처음 망명했던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에게 다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란을 떠난 지 1년 만인 1980년에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갔습니다. 레자 팔라비 왕은 다시 이집트로 들어간 지 4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팔라비가 죽은 후 파라 왕비는 2년간 이집트에 체류했지만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일이 일어나자 이집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그녀의 가족이 미국으로 오는 것을 받아들였고 파라 왕비는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둘째 아들 알리 레자 팔라비가 오랜 우울증 끝에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그녀의 둘째 딸 레일라 공주가 오랜 기간 거식폭식증, 우울증 등을 앓다가 2001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살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마약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보수적 왕조를 진보적 혁명가들이 민중의 힘을 빌어 무너뜨리는데 이란의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팔라비 국왕 부부가 진보적인 편이었고 왕조에 반발한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 율법 준수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보수적인 이슬람 정부였습니다. 호메이니가 집권하면서
이란 여성들의 히잡 착용은 다시 의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정부는 암으로 죽어가는 팔라비 왕에 대해 마치 율법 준수를 요구하듯이 한치의 관용 없이 그를 끝까지 송환하려고 했고 그를 악마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궐석 재판을 열어 팔라비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팔라비 가족은 여전히 이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라 왕비는 현재 80대 중반으로 여전히 생존해 있으며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